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백신 1분기 접종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기준 1분기 접종 대상자 3만 2천여 명 가운데 1만 5천여 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 49.2%를 기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은 50.6%, 화이자 백신 접종률은 22%입니다. 모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이며 현재까지 1차 접종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지역별 접종률은 논산시가 81.2%로 가장 높았고 서산시가 38%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170건으로 한 건을 제외하고 두통과 발열 등 경미한 사례였습니다. 태안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자 지역 어민들이 해양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태안군 서부 선주연합회 소속 선주와 근해 안강망 어민 등으로 구성된 태안해상풍력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최근 발대식을 갖고 해상풍력을 어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태안군은 공유수면 허가를 취소하고 군의회도 해상풍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세로 군수는 해당 사업이 태안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안군 수원면 모항항에서 25km 떨어진 해상에 2025년까지 8메가와트급 발전기 50기를 설치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전국 소방기관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심정지 등 반려동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아지 등 반려동물은 심장의 위치가 사람과 다르고 입 대신 코를 통한 인공호흡이 필요해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고 대처해야 소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은 사전에 신청하면 천안에 위치한 충남안전체험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통과와 맞물려 충청권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맹정호 서산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산민항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맹시장은 충남에서 누군가는 찍소리라도 해야겠다며 509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서산민항은 지지부진한 반면 국토교통부 추산 최대 2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 통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가능해진 점을 문제 삼으며 지역 민심을 대변한 바 있습니다. 맹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서산민항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간단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충남도민들과 많은 시민들이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셨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양지사로부터 나도 맹시장과 똑같은 생각이다. 서산민항을 위해 함께 더 뛰자. 박 전 대변인으로부터는 뉴스를 봤다. 적절한 지적을 잘했다. 나도 관심을 갖고 더 챙기겠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산시 의회 이현희 의장과 임재관 의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산민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연대해 충청의 자존심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거론했습니다. 맹시장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염원하는 저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며 오히려 서산민항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의도에 지나지 않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도와 서산시 등은 서산민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도 불발될 경우 대선을 앞둔 충청권 민심이 크게 동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서산시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서산시가 소규모 생활 불편 민원 처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산시 민원봉사과 김나영 주무관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산시청 민원봉사과 김나영입니다. 네, 먼저 이 소규모 생활 불편 민원 처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소규모 생활 불편 민원 처리 사업은 500만 원 내외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을 한 길 보수, 배수로 정비, 농로 대기 차로 설치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생활 불편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본 예산 11억 원을 배정받아 시민 불편 사항을 연중 접수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을 확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을 해주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의 성과도 궁금합니다. 지난해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에 총 17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한길 보수 95건, 배수로 정비 156건, 기타 사업, 수목 가지치기, 가각 정비, 농로 대기차로 설치 등 85건, 총 336건의 생활 불편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2018년 이후로 127건, 2019년 256건, 그리고 2020년 336건, 매년 100건가량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주민들의 작지만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민원들을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아 올해도 소규모 사업을 적극 접수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마을 한길 배수로, 농로 등에 존재하는 생활 불편 사항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십니다. 우선 주민분들께서 가까운 읍면동으로 사업 신청을 하시면 민원봉사과에서 현장에 나가 시민 수혜도나 사업비의 적적성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을 검토한 뒤 읍면동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더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 이외에도 도로 조명 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사회적 약자 및 방범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 조명 시설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읍면동 보안 등 설치 300개소, 면지역 소재지 40개소, 방범 취약 지구 80개소 등의 설치를 할 예정이오니 사회 약자 및 야간 통행 불편 지역에 도로 조명 시설을 설치하자고 하시는 분께서는 읍면동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을 통해 숨어있는 생활 불편 민원들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민원봉사과 김나영 주무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월 공주해안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달려오는 직진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오인하고 출발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 위에서는 한치의 방심도 금물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교통신호와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2월 아산의 도로,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이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석 쪽을 긁고 지나갑니다. 이후 조치 없이 아예 떠나버리죠. 아무리 가벼운 접촉 혹은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 차주에게는 반드시 연락해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는 양심 문제를 넘어 처벌 대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주해안 도로,
2차로를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 차량과 충돌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법 유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 차량들에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정해진 유턴 지역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유 순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4월 7일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 재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홍원표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경선을 실시한 결과 홍원표 후보가 득표율 69.5%, 박종국 후보가 42.2%를 각각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2월 4일부터 8일까지 후보자 4명을 접수했고 심사를 거쳐 홍원표 후보와 박종국 후보를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홍원표 후보는 현재 시남 우체국장과 국민의힘 충남도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루에서 이틀 내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성일정 국회의원은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 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을 허용함으로써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최대 6주가 소요되는 반면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에는 최대 이틀밖에 소요되지 않아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태안 근흥면 신진항 수협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인근 바다에서 잡아온 주꾸미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주꾸미는 탕과 찜, 구이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고 특히 봄철 산란기에는 씹히는 맛까지 더해 주꾸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태안군은 올해 봄 주꾸미 수확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서산 농특산물 미국 수출을 위한 온라인 상담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비대면으로 열린 상담회에서는 꿀생강차와 모시송편 등 지역 농특산물 22종이 소개됐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코로나19로 소비 부진에 직면한 농특산물 생산업체의 해외 유통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다니던 학교 밖 청소년 35명이 상급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4명이 고등학교에 23명이 전문대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 복지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학습과 수능 대비반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삽티공원에 조성한 텃밭을 주민들과 관내 어린이집에 분양했습니다. 군에서는 종자와 비료 등을 지원하고 참가자들은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 일부를 이웃들과 나누게 되는데요. 이번 사업은 체험활동을 통한 상호 교류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태안 지역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해상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라는 경제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와 환경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사전 조사와 함께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